궁금한 역세권 대신 가봐드립니다. 발로 뛰는 역세권 아줌마 아들입니다. 네, 여기는 역공역, 역공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역공역을 딱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역곡 북부역 사거리 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온수 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네. 지하철이 와, 온수랑 완전 다르네요. 네, 번화했어요. 완전 다르고요. 네. 또 안 좋은 점은 네. 지역을 완전히 양분해 놨어요. 네, 그렇죠. 여기가 경인선 1호선 열차가 지나는 네네. 곳인데요. 네네. 역가 그 뭐라고 그러죠? 노선이 네네. 정확히 이 지역을 반으로 가르고 반으로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을 통해서 네. 넘어왔습니다. 네. 육교로. 역을 통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온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경인선을 우리가 지하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서울은 아니죠? 여긴 부천, 여기서부터가 부천이고요. 네네. 부천. 여기가 이제 부천의 번화가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 네. 저희가 이제 역곡지구. 그렇죠. 역곡지구는 이제 까치울역 앞이다라고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된 택지지구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역곡지구. 네. 역곡지구 네. 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네. 그 까치울역부터 7호선 까치울역부터 1호선 역곡역까지 걸쳐져 있는 쭉 아래로 걸쳐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한 5,452가구. 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니급. 그렇죠. 미니급 네. 신도시 네. 택지지구니까 네. 신도시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여기도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사이로 보면 역곡 상상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곡시장이 네. 사이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이는 네. 이제 번화가 지역입니다. 네. 상권들이 네. 그 크게 형성돼 있고 사람도 많아요. 네. 네. 유동인구가 제법 많고요. 네. 아까 제가, 저희는 이제 북부역에서. 네네. 그러니까 역공역 북부의 역곡지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네. 역공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네. 그 10분 정도 가면은 그 지역부터가. 이제 그 민간 분양이 그쪽에 많이 있대요. 까치울역 쪽은 주로 이제 업무시설이나. 업무시설. 주상복합. 네네. 이런 거 위주로 있고. 네. 그래서 역공역에서부터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민간 분양이 뭐 얼마나 될지 네. 그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디쯤일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장이에요. 그러네요. 네. 시장이 제법 크네요. 보니까 네네. 시장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역공역, 뒤에는 그렇죠. 자 현재 여기 역공 역공역 이편한 세상 이제 가까이 있고요. 그 신축 네. 에 속하는 현재는 네네. 그런 아파트로 있고요. 네. 자, 저희는 네. 이 북쪽으로 그냥 쭉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일단 걸어가 봐야죠. 네네네. 네. 여기는 이제 까치울역 쪽에는 민간 네네. 분양하는 게 별로 없고 네네. 이쪽 역곡 쪽에는 아무래도 민간 분양이라든가 네네. 뭐 신혼이 망타운이라든가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법.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곡지구가 네네. 그냥 배드타운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업무 역할을 이제 네네. 분담을 하도록 네네. 만들어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근처에 그 부천 종합운동장역 네네. GTX-B 그리고 그 GTX-D라고 불리는 이제 김포 부천선 이제 네네. 이라고 발표가 나서 난리가 났죠. 김부선이라고. 김부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하남까지 가는 걸로 이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강남 거쳐서. 예예. 예. 근데 그게 딱 잘라져서 이제 부천까지만 간다고 발표가 나서. 그 뭐 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부천까지만 가는 거는. 그렇죠. 그쵸? 사실 그 의미가 많이 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만큼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네. 엄청난 거점인 만큼 그쪽에는 이제 업무지구를 좀 많이 형성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약간 전통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역곡 요 지역, 부천 쪽. 네. 그 이제 중동 쪽으로 가면 이제 엄청 많이 살죠. 거기 신도시니까 옛날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네네. 네네. 그쪽이니까. 그래서 역곡 지구에 네. 긴 빗장이 있다고 해서 네. 거기에 일단 마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여기가 뭐 가톨릭 대가 가까이 있군요. 그렇죠. 소사역이랑 네. 좀 더 가까운데 부역명은 이제 가톨릭 대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사역이랑 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네. 네. 자,
네, 계속 가면은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계속 쭉 올라가면 네. 이제 그 원종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직진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네. 이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면서 꺾으면. 그리고 이제 대장신도시도 나오고 김포공항도 아. 나오고. 많이들 기대하는 곳이죠. 대장신도시도. 약간 우측으로 꺾어서 북쪽으로 하면 마곡이 나오고. 아하. 그런 식이죠. 네네. 자, 저 밑쪽으로. 우림 루미아트 밑에 보이고 있고요. 네네. 네. 자. 저 여기에 뭐 이제 하나 한 단지씩 이제 네네. 들어온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막 구역으로 지정돼서 들어온 것들이겠죠, 거기도. 네. 이제 자. 재건축 조합돼서. 네.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오랜만에 보는 다시 저희가 좀 재개발 재건축을 네. 최근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보는 네. 생땅 생땅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이제 개발할 때는 네. 상대적으로 훨씬 네. 편하게 개발되는 입장에서 훨씬 네. 편하게 개발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이해관계도 좀 덜 갈리고 그렇죠. 그것도 없진 않지만요. 자, 여기 역곡이 또 네. 중요한 거는 뭐 네. 한 상반기에 착공하는 뭐 미니급 5,452 가구 정도에 있지만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은 또 뭐 네. R&D 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첨단 기업 클러스터 항상 일자리 네네 네. 이제 요즘의 도시들은 옛날처럼 그냥 배드타운 그냥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때려박고 이렇게 안 해요. 맞아요. 네. 항상 업무 기능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뭐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야 분산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잘 안 돼서 네. 지금 서울로 완전 집중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금융회사도 뭐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군요. R&D 센터 그 연구 개발이죠. 네네. 그 R&D 센터나 기업 클러스터 네 첨단 기업 네, 첨단 클러스터 기업. 네 이 뭐 항상 계획은 장밋빛인데 네. 잘 되는 건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환경... 지역마다 다 네, 그거를 그렇죠. 뭐 추진 중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에 완전 100% 딱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판교 외에는 사실 없어서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판교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네.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가장... 기존 신도시인 분당하고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교통도 좋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신도시가 있냐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이 광역 교통망이 신분당선이랑 교통망 때문에 판교가 그렇죠. 흥한 거거든요. 더 흥했죠. 근데 맞아요. 여기도 이제 그 여기 역공역 자체는 그 네네. 네. 역공역 자체는 뭐가 없지만. 네. 옆에 있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GTX라든가 네네. 그 원래 있는 중동 상동 신도시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지구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가능성은 그렇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와보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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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또 네. 뭐 저 나무가 많고 산이 많고 그래서 그런가요? 자연생태공원도 네. 조성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왜 역곡지구가 네. 그러니까 산기슭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산 쪽은 안 쓰고 그러니까 산기슭 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산세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산을 깎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습세권이죠. 습세권.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좀 습세권 아파트가 많겠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이제 함께하는 네, 네, 네. 지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사는 사람 입장으로는 아주 좋죠. 그렇죠. 따봉이죠. 그리고 그 이게 그 서울 광명관 고속도로가 네. 이쪽에 네, 네. 까출역 쪽쯤 맞아 그거 그러니까 이게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출구 IC가 생기고 그 뭐 무슨 까출역 쪽하고 되게 가깝던데요. 아니, 맞아요. 여기도 아주 그러니까 차로는 근데 어차피 고속도로는 차 타고 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뭐 한정거장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주 메리트 큰 겁니다. 오히려 IC는 진짜 바로 집 앞에 있으면 별로고 오히려 이 지역은 또 혜택을 볼 지역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네, 길을 건너서 네. 이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역곡지구. 네. 네. 이제 이 역곡 이쪽이 이제 네. 안쪽 안동네거든요. 안동네. 네. 그렇죠. 아, 거의 예, 아까 우리... 역곡역은 되게 번화가였는데 네. 어느새. 산미치, 네. 산미치로 왔어요. 참, 이 경기도가 재밌는 게, 네. 서울은 안 그런데, 경기도는 엄청 번화하다 싶다가도, 좀 들어가면 바로 또, 예, 뭐 하죠. 네. 이, 뭐, 시골 같고. 그쵸. 예.
그게 또 경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산밑이에요, 여기. 네. 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쯤인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렇죠. 부천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역곡 고등학교가 오른쪽에 네네. 있습니다. 네네. 오른쪽에 역곡 고등학교. 네. 네. 자, 그죠? 여기도 이제 건너네요. 네네. 역곡 고등학교 뒤에서부터가 네. 역곡 지구 시작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네네. 그 민간 분야. 네. 꼭 임대 인기 없고 사실 저희 채널 아, 네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임장 대신해서 많이 찾으시다 보니 네네. 그리고 공공보다는 사실 민간인이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네네. 근데 여기 다 민간 분양입니다. 네네. 민간 그런 분양 같고요. 아, 신혼부부 그렇죠. 신혼 희망타운도 있고. 희망타운도 있고. 자, 길 건너서 또 네. 건너면서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가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자, 신호가 바뀌어서 네. 길을 건너고요. 네. 지금 네. 보이는 이제 역곡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시 말씀 중학교.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네. 네. 역곡 지구의 네. 네. 초입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그 까치울역이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네, 까치울역까지가 역곡지구입니다. 역곡지구. 어,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까치울역 지역은 주로 이제 R&D 센터 네네. 라든가 분양하는 뭐, 곳은 별로 없고 그렇죠. 뭐 첨단 기업, 뭐 네네. 금융 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네. 그 주상복합 하나 있고 사실 그 분양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민간 분양 네. 쪽은 이제 역곡역 쪽에 주로 있습니다. 네. 걸어서 갈 만한 거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자, 이쪽의 지도를 잠시 보여드리면 네. 네. 이쪽 지역에 뭐 B2 블록, B2, B3 블록, 네, 네. A3 블록, A2 블록, B1 블록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블록 지정은 돼 있고. 그렇죠. 어. 되어 있는데 이제 네네. 가장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B2. 민간 분양은 B1, B2 블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어. B2 블록이 네. 제일 가까워요. 아, 그럼 가장 핫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B2 블록이 여기쯤입니다. 네. 사실 여기로 많이 들어가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이미 번화가가 형성돼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는 역곡역에 바로 붙어 있는 점.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여기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있네요. 맞아요. 신도시하면 다 항상 다 가보시면 있는. 네. 네. 강제 수용 결사 반대. 네, 역곡 공공주택지구 주민 대책 이렇게 있죠.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보상 반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아무래도 쉽지 않아요. 매번 그렇죠.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사실 토지 보상이죠. 네, 이게 네, 보로, 주로 근데 개발 소식이 몰리면은 네네. 시가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가가 이제 호가죠, 호가. 호가를 이제 받고 싶지만 또 보상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주는 그런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택이 있나 봐요, 요 안에. 그렇죠. 환경 그렇죠?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네네. 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협상하면서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좀 있네요. 아직. 근데 뭐 540년 된 말이에요? 그러게요. 아, 역곡 이름이 좀 약간 예스럽다 그쵸? 했더니 아, 여기가 실제로 계곡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곡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이 산기슭이 다 돌들이거든요. 이 산기슭에 이 네. 넓은 땅 있는데 개발되지 않은 땅인데 네네. 이 땅에다가 지구를 만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진짜 산세가 좋아요 여기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 새소리 들리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 이 우측에 보이는 게 네네. 이제 B 우측에 보이는 게 B3 B3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아, 해요. 아, 여기는 네. 네네. 이제 이쪽부터가 이쪽은? 이제 B3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좌측에는, 네. 좌측이 바로는 아니고 좀 더 들어가야 좀 더 돼요.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네, 좀 더 들어가면은 B2 블록이 네.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860세대 들어온다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민간 분양입니다.
네, 가장 거기가 핫할 아마 거기가 예정이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구에서. 네. 혹은 이제 까치울역에 있는 수상복합. 네, 네, 네. 이렇게 관심을 까치울역은 그쪽에서 이제 여기 가까우니까 수상복합도 그렇죠. 노려볼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더 들어가면 네. 그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네. 네, 네. 게이트블럭. 게이트블럭. 이제 비완하고 그냥 마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여기에서부터는 네.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큰 길로만 연결되어 있네요. 큰 길로, 그죠. 큰 길에 이 복지.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쯤에서. 네. 역세권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여기까지. 조금. 그렇죠. 네. 자, 이쪽에서 좀 뒷면에서 한번 그렇죠. 새삼 다시 우리가 역곡에서 왔구나를 느낄 네, 수 있는 그렇죠. 뷰입니다. 아파트들이 이제 잔뜩 네, 있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역곡역이었습니다. 역곡역 역세권 아줌마 보내드렸습니다. 네,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must meet.